네, 오늘 장 모닝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의 흐름, 장 초반만 해도 괜찮았다가 후반 들어서 좀 꺾이면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우려가 상당히 좀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장 모닝을 통해서 토마토 투자자분 강전 운용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일단 개장 전에 좀 체크 포인트 전반적으로 좀 네.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제 환율이 좀 네.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환율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었는데, 이 네. 부분이 이제 달러 인덱스도 강세로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크아웃이 나타낸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 부분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 좀 체크하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어저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게임 판호를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만에. 다시금 이제 발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재를 계속해서 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석탄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저께 강세를 띈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선주가 여전히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주뿐만 아니라 네.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피팅 업체 같은 경우 있는데, 예.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쪽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환율 이야기부터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환율 자체가 앞전에 1244원까지 갔다가, 그러고 예. 나서 이제 1205원 전후까지 내려왔다가,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1226원 7원, 이 라인대를 고가로 인식했었다가, 어저께 이 가격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렇죠.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환율이 어저께 정부에서 이제 장 끝난 다음에 이제 구두 개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비이상적으로 너무 약세를 띈다. 너무 약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를 발언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어저께 여기 환율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 보여줬었다 됩니다. 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앞전에 이제 3월 달에 지수가 한번 또 저점 잘때 왔었을 때, 네. 그때 이제 1244원까지 갔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1208원, 7원 이라는 데를 중심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딱 박스권의 중간이다.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의 중간에 하신 자리가 1227원 정도 되는데, 예. 그 라인대를 이제 최근 들어서 넘어갔었죠. 그러고 나서 상단 자리 때에서 결과적으로 맞고 떨어지냐가 중요한데, 이제 정부에서의 구두 개입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기 환율에선 1228원까지 떨어뜨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환율이 쌍봉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100선을 건드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다가,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0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넘어가기도 했었죠? 네, 예.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안전통화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강화한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가 좀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예. 달러 강세가 미국의 경제에는 좀더 이득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서 국내 증시가 그동안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동조화되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그리고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얘기가, 전일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4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던데요.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을 때 계속해서 증시에서는 이 부분이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예.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음식료 이런 쪽에서의 급등이 또 나타났었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에서는 사실 컨센서스는 이제 8.4% 정도였었는데, 네. 그보다 더 많이 나와서 9%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시장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미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거의서 한번 만들어줬었는데, 문제는 그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정도 되겠죠. 맞아요. 우선 하나씩 보게 되면은, 예. 소비자 물가지수가 왼쪽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네. 이제 보통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로 얘기하는 거는 음식료와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쪽을 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 왜 빼죠?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자체가 세다는 부분도 있고, 아. 지금같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급등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단기 영향이 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미접한 부분에서, 물론 에너지나 음식효과도 굉장히 미접하지만, 이거는 변동성을 제외하면은 이제 주택 임대 가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8.4%에서 8.5%로 발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상치 소폭 상했다 정도로 끝났다 되는데 예.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6.6%였는데 네. 6.5%로 오히려 하회된 모습을 보여줬었다. 덜 나왔어요 오히려. 더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보다 양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피크아웃이 가능하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 4월 달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예. 이때부터가 이제 코로나 있었을 때의 기저효과가 발생되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던 미 국채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물가지표가 크게 나오긴 했는데, 그런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인플레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 초반에 좀 상승했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하게 된 거죠. 뉴욕 증시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에 업종별로는 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업종별 등락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코스닥 장중에는 1%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예. 이제 코스닥이 오히려 하락폭을 좀 더 빠르게 축소해서 마감이 되었고, 거래소는 이제 1%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마감이 되었답니다. 예. 그 하락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는 부분은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예. 그리고 기관에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출하가 되면서 항공 해운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락폭의 차이 정도가 있었지 대부분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하나씩 이슈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게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네. 중국에선 8개월 만인가요? 환호 발금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관련해서 뭐 떨어지는 종목도 있었지만 기대감을 갖고 오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전체적으로 게임 쪽 어저께 급락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고, 이제 게임 펄 어비스 정도 이쪽에서는 이제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증권사 호평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호평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네. 그래서는 이제 저는 노.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 우선은 이제 게임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게임 번업보다는 네. 이제 암호화폐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그때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케이스가 되었죠. NFT 광풍이 한 차례 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주가의 급락이 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대치는 높았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게임 번업에서가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매출이 현재는 4억이 좀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돼버리니까 시장에서 결국 게임 본업이 안 된다 이런 관점이었던 거고, 펄어비스는 그나마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을 받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4월 26일날로 이제 오픈 베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대치가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은 사막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을 이제 끌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치인데, 실적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됐었고요. 네. 그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6,600억으로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가 전망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도 한 2,5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올해 실적의 예상치만큼 잘 나온다 하더라도 한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게임사들과 비교할 때도 좀 더 비싼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1분기 실적까지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2분기부터 중국에서의 성과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모멘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하다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좀 더 빠지면은 생각을 해보자 정도. 아니면 중국에서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 어제 잠시 좀 불었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는 가운데서 펄어비스 매수 예스 오어 노 중에 강제한 운용력의 선택은 노였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다 맞추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던 그 석탄 관련된 이야기, GS 글로벌이 최근에 급등을 좀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죠. 네. Yes or No 어떻게 보십니까? 노입니다. 노. No. 그 이유는 왜냐면은 시장에서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예.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한 번씩 올라간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올라간 게 꾸준하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퀘스천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급등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예.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앞전에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다가 바로 또 급락 떨어지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석탄강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네. 이 부분이 부과가 된 케이스인데 근데 GS 글로벌의 실적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나쁜 회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적 네. 자체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사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가 현재는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어저께 고가를 좀 찍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EU에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 GS 글로벌 같은 석탄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여줬죠. 자, 그렇지만 너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노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조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기자재 쪽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성광밴드 yes or no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yes입니다. 이건 yes예요. 네. 이유는요? 이제 어제도 이제 조선주들의 강세를 보여줬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조선주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이슈가 좀 강하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글로벌 1위 조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선 사업 자체가 현재는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선주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아가는 것이 맞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조선주 외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그전까지는 강세가 주로 어떻게 나왔냐면 예. 엔진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본행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나왔었는데 이제 피팅 쪽에서도 이제 슬슬 움직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조선 쪽에서도 수요가 많은 케이스인데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플랜트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의 석유화 같은 이런 플랜트를 할 때 그때가 상당히 많은 피팅 수요가 증가한다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매출 자체가 뭐 1370억이었는데 적자가 영업이 한 80억 정도 적자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회사 자체는 뭐 알짜배기입니다.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수주가 이제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한 케이스였는데 그 수주를 받았던 것이 이제 올해는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 전망 자체도 건설 자체가 국내는 어차피 뭐 계속해서 이제 건설 자체에서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한다가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이라든지 그 외적인 지역에서도 이제 발주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관점도 있고. 그 조선 역시도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받았던 매출 자체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1850억 정도로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 영업이익은 이제 한 60억 정도로 아주 크게 증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수주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이라든지 건설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주가 움직일 수 있는 베개 만들어졌다는데, 그동안 이제 박스권 흐름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였습니다. 답답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스권 한 7,500원에서 이제 11,500원 요 사이에서 계속해서 옮겼는데, 이제 중간 바디자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도록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선사들에 대해서 일단 수주 흐름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조선 기자재 관련 이 성광밴드에 대해서는 yes or no 그 의견은 yes로 남겨주셨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지수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수급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은 이제 지난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맞아요. 이번 주 들어왔을 때는 이제 어제 그저 월요일이었죠. 예. 월요일 같은 경우 그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가 좀 더 다시 나왔다 되죠.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외국인들만의 매도가 나온다면은 규모 자체가 완화될 때는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동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를 끌고 내려가는 형태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지수에 대해서 픽아웃이 나왔느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팔 만큼 다 팔았느냐 네.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환율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환율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의 구두 개입이다 하더라도 이제 1228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다 되면은 예. 그 밑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는 증시 자체가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고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예. 선물 같은 게 지금 딱 박스권의 중간만대를 어저께 살짝 깼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후반과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딱 중간만대가 지금 현재 356.3에서 356.9포인트인데 예. 이 라인들을 지켜주던 그림이 어저께 내려온 거죠. 그 이 라인들을 오늘 살려줄 수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앞전에 3월달 만기 이후로 현재까지가 딱 1.16%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폭의 하락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일 만기일날 저 라인대를 맞춰주느냐인데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만기 이후로 가장 선물을 많이 팔았을 때가 네. 17,300개였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날이 16,500개야 예. 그리고 월요일날이 축소를 했다가 네. 그리고 어제 다시 매도 늘렸다 하더라도 16,600개약이니까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7,300개야 저기서 매도를 했던 것보다 더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축소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예. 증시 자체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다고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예.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초반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를 잠깐 바로 보게 되면은 네. 종합주가지수도 중간마디다 할 수 있는 자리대가 실제로는 네. 2,690포인트 전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어저께 살짝 내려왔다 되죠. 네. 그래서 어저께 지지를 받았다가 된 자리가 결국 3월 달에 우리가 연준회의 전에 바로 연준회의 끝나자마자 갭상승이 나왔던 그 네. 갭을 메웠다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갭을 메웠다는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중간마디 자리를 살려주는 과정 이 부분을 당실 안에 보여줘야지 시장에서 이제 위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났던 케이스였는데 예. 코스닥은 좀 더 강했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뭐 저점 대비해서 한 13% 정도 올라왔었으니까 네. 상당히 강했던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과 그리고 2월달과 3월달의 고가 라인대 여기서 지지를 받은 그림이기 때문에 모양상으로는 지지를 밟고 가는 게 굉장히 깔끔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의 흐름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면 좋을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자 투자 전략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타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좀 완화를 시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국내 증시가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국에서 경제 봉쇄한 부분을 무기한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어제 중국 같은 경우 경제 봉쇄 일부를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중국 증시가 1% 정도 하락하던 부분에서 오후장에 1.4% 정도까지 급등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계속해서 악재가 더 나온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완화시켰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지수상에서 중요했던 가격대 거기를 살려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수급 자체가 개선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에는 꾸준히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수급 개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가 녹록치가 않은 상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잘 버티거나 반등이 오히려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네. IT에서는 LG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이 잘 나온 케이스죠.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반등 못한다는 부분은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예. 그 외적인 IT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철과 화 이쪽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이제 전망 자체 미리 안 좋은 좀 많이 받아놓은 케이스라서 네. 이쪽 같은 경우도 실적 바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관심 종목 봐야 되는데 그 오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그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네. 앞전에 연우를 말씀드렸는데 예.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용기 제작하는 업체를 그때 왜 말씀드렸냐면 네.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리오프닝 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리오프닝 한다 해서 이제 매출 자체가 중국이라는 이런 쪽은 이미 많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네. 그 이제 또 실제로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경제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화장품 용기를 제작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목표가 도래인데 현재를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보다는 네.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목표가 또 다른 종목 연우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에 또 어떤 관심주가 있을지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이제 LS를 또 말씀드린다. 사실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LS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LS 같은 경우는 사실 LS 전선이 주력 자회사이고요. 네. 근데 LS 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제 앞으로 풍력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각국이 이제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풍력 관련된 케이블 이쪽에서가 해상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을.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서 LSIND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구리 관련돼서 이제 또 전선 관련된 사업인데 구리 관련된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LS 엠트론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사실 LS 엠트론은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꾸준 약간의 적자를 보던 회사인데 트랙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농기계 관련돼서가 굉장히 주가가 강했었는데 네. 이쪽도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다 보니까 예. 주가가 최근 반등이 나온다 정도.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워낙에 싼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눈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추세 라인 때 겨우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직전에 고가 라인 때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 실적 전망치 자체가 상향되다 보니까 이제 앞전에도 밸류 자체는 5에서 6% 굉장히 쌌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증가한다 부분에서 4%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로는 이제 53,000원에서 54,000원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네. 손절은 5만원, 목표가는 63,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LS였습니다. 매수 가격, 지금 현재 5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5만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6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격까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네, 문현정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분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